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엘프리모, 오늘의 이벤트는 시즈 팩토리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쇼타임. 게임 시작합니다. 다음 시즈 로봇까지 23초 남았습니다. 부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앙부로 접촉을 합니다. 왼쪽에는 상대팀 브롤러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 부품이 나오면 방법 없이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 콜트가 가운데 부품을 획득을 했고 우리팀이 얻은 부품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 두 개 두 개 거의 같은 상황이었는데 상대팀 CG로봇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CG로봇이 CG로봇이 우리 팀 기지에 7% 손해를 줬습니다. 다음 CG로봇까지 20초 남았습니다. 부품이 지금 2대3으로 상대가 유리한 상황이고 3대4까지 따라갑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4대6, 5대6. 이걸 먹으면 6대 있는데 지금 6레벨, 상대 6레벨 CG로봇이 나왔습니다. 기지의 남은 체력 21%입니다. 부품은 7대1, 8대1. 9대3입니다. 마지막 CG로봇까지 7초 남았습니다. 10대4. 11대5. 11레벨 CG로봇 만들어집니다. 이번 공격으로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상대팀 에드가 터치를 하고 11레벨 CG로봇이 남은 체력 1%. 2초 남았습니다. 매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